국내 최초로 LTE 배터리 절감 기술을 상용화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늘려왔던 KT가 5G에서도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렸습니다. 18일 KT는 5G CDRX 기술을 서울, 수도권,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등의 지역에 적용했고 7월 말까지 전국 확대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2017년 국내 최초로 LTE CDRX 기술을 전국망에 적용하고 2018년 음성통화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5G 네트워크에도 그 기술을 적용해 5G 스마트폰 사용 고객들의 배터리 사용시간 증대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CDRX는 배터리 용량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배터리 사용시간을 극대화하는 기술인데요. 데이터 전송 중에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저전력 모드로 전환시켜 배터리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데이터 이용 중에 스마트폰 모뎀과 통신사 기지국 간 통신이 끊김없이 지속됐다면 CDRX 환경에서는 데이터 송수신 주기를 최적으로 줄여 배터리 소모량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KT는 자체 테스트를 통해 5G로만 데이터 수신을 하는 5G 퍼스트 방식이 5G와 LTE를 병합하는 것보다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내려받는 데 사용하는 스마트폰 모뎀이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의 배터리 소모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KT는 5G 퍼스트 전략을 통해 단순히 데이터 속도뿐만 아니라 커버리지와 레이턴시, 배터리 사용 시간 등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전반적인 체감 품질 면에 있어 1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된 네트워크를 구축 운용 중이며 이것을 근간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최대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수길 KT 네트워크 연구기술 지원단장은 KT는 국내 최초 배터리 절감 기술 상용화를 통해 LTE 스마트폰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5G에서도 앞선 배터리 관련 기술로 차별화된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